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잠기셨어요, 허 소장님? 아, 예, 뭐. 응원하시느냐고? 예, 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개막식부터 어제 경기까지 좀 보고 계시죠? 이준석 네, 위원장 보고 있습니다. 계시죠? 네. 소장님도 좀 보고 계시죠? 저는 조금 봤습니다. 요새 워낙 바쁘셔서 창원이랑 왔다 갔다. 그 저희가 잠시 후에 뭐 개막식에서 그 무한댄스 쳤던 두근그렇게 서서 그 자원봉사장 중에 한 분도 만나긴 할 텐데 어떤 장면 제일 기억나세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공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드론 하늘에 쫙 띄워놓은 거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구현했지? 난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200대 드론이 지들끼리 날아가다가 이 바람도 불고 이러기 때문에 부딪히고 이러면 어떻게 그거를 방지하려고 했지? 뭐 이런 것들. 화면에 자세히 보니 한 대는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발견 못했는데 한 대 떨어졌어요. 예, 아 저거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 좀 인간적입니다. 예,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화면으로 잠시 봐서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는데 CG처럼 보였다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예, 거 진짜 처음에는 CG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아주 대단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뭐 최고의 감동은 그 쇼트트랙 여성 그 개주죠. 아, 저는 예, 인면조에 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예, 달리고 또 기록 달리는. 세운. 예, 그럼요. 그게 왠가면 우리 보편적 삶 속에 많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일어나야 하고 달려야 그렇죠. 되고 국군내 끝끝내 나가야 되는 게 삶이니까 그런 걸 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 그런 거였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 개주 선수가 넘어졌을 때 뭐 아주 재치 있게 다음 선수가 치고 올라가서 뛰어서 결국 기록까지 세우면서 1등했습니다만 설사 1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록 못 세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럼요. 예, 네.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선수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거 눈물 났는데 아, 그 장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설명절이 코앞인데 뭐 일가친척들 모이시죠. 원래 정치하는 사람은 설이든 추석이든 이렇게 일반적인 명절처럼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세요? 대목이지. 이제 인사하러 다니고 또 뭐 전통시장에서 또 주민분들 만나가지고 그렇죠. 설 민심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이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제 오는 체력을 비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 이제 인사하러 다녀야 되니까. 네. 저는 인사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일반 시민들 만나면 설에 복 많이 받으셔 이거. 네. 또 상인들을 만나면 대목 잘 보이셔. 아니 일가 친척들도 만나긴 만나실 텐데 만나면은 그 질문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 정치인들은. 이런 소문 진짜야? 뭐 누가 어떻게 했다는데 맞아? 뭐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시죠.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오히려 저 같은 출마자가 있으면은 그걸로 대화가 집중됩니다. 정치 현안보다는 이제 뭐 자신 있냐? 이번에 선거 있냐? 어떻게 되냐? 뭐 구도는 어떻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 예, 뭐 후원금 필요하냐? 뭐 이런 거 시작해서. 왜 물으세요 그런 거? 아니면서 허 소장님 어떠세요? 일가 친척 만나면 난감한 질문 같은 거 평소에 못 받으셨어요? 예, 지금까지는 뭐 저는 늘 좀 어려운 입장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려운 질문들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 뭐 주로 이제 뭐 힘든 일인데 왜 하냐부터 정치판 뭐, 그거 왜 그런 거 하는 거야? 계란으로 파헤치기 아니냐 뭐 늘 그런 또 가능성이 낮을 때는 상당히 냉담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것이 굉장히 힘들죠. 냉담하게. 예. 싸늘해요 시선이. 냉담이 가능성이 높을 때는 모두가 반갑고 뭐 예. 격려해주고 그렇지만 예. 가능성이 낮을 때는 무관심과 냉담합니까? 그게 세상의 냉정한 이치죠. 예. 후원금 필요하냐 물어보고는 싹 입 닫는. 예, 물어보지도 않죠. 안 될 때는 그래요. 이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뉴스닥이 오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설 그 밥상머리에 일가친척들 모여 앉으면은 이런저런 얘기들 하실 텐데. 오늘 뉴스닥의 상한가 하한가도 아마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부터 가보죠. 허 소장님.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골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김세현 의원을 꼽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세현.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 네. 김세현 의원.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가 돼요. 지금 뭐 올림픽 치르면서 상한가죠. 남북 분위기 좋아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선 때도 늘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운전하는 그 차에 네. 북한도
미국도 잘 안 타려고 했습니다. 내 차가 좋으니 내 차를 타라.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좀 소외되고 북한은 이제 흔히 통미 복남이라 해서 미국하고 통하고 남한하고는 별로 뭐 대화 안 한다. 네, 이런 태도였는데 갑자기 올림픽이라는 근사한 차를 대통령이 딱 운전을 하니까 미국도 타고 북한도 타고 안 탔으면 좋겠다 하는 아베도 와서 탔어요.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예, 일침을 놓았죠. 대통령이 내정간섭 말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또 주목을 받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올림픽이라는 근사한 다자 외교의 장이 마련되니까 비로소 이제 운전자의 역할이 좀 더 보이기 시작했다. 예. 예, 그래서 뭐 미국은 툴툴거리면서 탔지만 탔고 또 결국 대화를 뭐 압박과 제재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화도 동시에 이제 이야기하는 수준에 와 있고 그렇다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몰려 있는 측면도 있다. 지금 자동차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올림픽이라는 근사한 세단이 하나 차 왔습니다. 운전자석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앉았어요. 우리가 앉았습니다. 아, 펜스는 뭐 어쩔 수 없이 저 멀리까지 대전까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뭔가 타긴 타야 되니까 마지못해 앉았는데 눈길을 안 줘요. 아베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크게 원하지 않아도 탔어요. 근데 북한은 이번에 반면에 문 열어주기도 전에 스스로 열고 타서 옆을 보면서 웃기까지 하고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예, 재빠르게 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북한이 가장 이 시기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전략이 통미 복남에서 통남 복미로 그렇다고요. 좀 바뀐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예. 결국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각광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음흠.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더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길을 더 갈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겁니까? 주의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긴장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압박이 강화되는 국면 전체가 유도된 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예.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긴장 국면이 조성됐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급박하게 또 이렇게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도 역시 이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운전석에 분명히 우리 대통령이 앉았고 우리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예. 이 승객들이 예. 다 방향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아,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가 집중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승객들이 가자는 요구가 다 달라요. 딴 소리들을 네. 막 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그럼 중간에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가 운전하는 운전사의 목적지 타고 있는 승객들의 그러네요. 목적지가 다 같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조금씩 지금 방향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지를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 그 노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후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결국엔 북한 차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보면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차는 결국 가다가 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항상 북남 남북이로 대화라는 게 그들이 주장했던 북남 대화라는 게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됐던 것이고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에 정상회담 두 번도 있었지만은 그 결과 지금 뭐 핵이 개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영속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 지점은 저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조선신보가 그 조총련 기관지죠. 조총련 기관지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만약에 대화 국면이 계속되면은 뭐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경우는 좀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동안. 예.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 같으면 그게 소위 말하는 핵동결이라는 게 핵을 동결시킨다는 게 개발 단계에서 동결시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핵동결을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한 세 달 전쯤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은 중국에서 끝없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쌍중단이라는 겁니다. 예, 예. 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은 동결하자고 했거든요. 예, 예. 핵을 폐기하자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모양새가 보면은 한미 군사훈련은 일시 연기된 상태이고 예, 예. 핵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낼 수 있는 건데 핵 동결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드는 단계에서 핵 동결은 의미가 있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핵 동결은 뒤집어 말하면은 핵 인정과 가까운 형태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번 정부에서 어쨌든 회담의 조건으로 핵 동결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건 또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국론 분열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 예. 허 소장님. 예, 뭐 충분히 그런 걱정할 수 있고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예. 이 논란을 끊임없이 가져가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결국은 대화 부분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어제 오늘 계속 내놓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느냐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 이건 결국 대화하지 말자는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네, 좀 우리의 목표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화라는 목표를 향해 가야 북한도 된다. 이런 강한 압박과 제재 속에서 예. 국가체제를 유지하기가 예. 사실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오는 거 적극적으로 아닙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운전자론이라는 것이 운전자 예. 마음대로라는 게 아니에요. 예. 다양한 승객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죠. 가자. 그건 평화와 협력이라는 목적이죠. 뭐 가다가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차가 네. 북한 차라고 하신 거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북한 차죠. 북한에서. 어떻게 북한 차입니까? 이번에 올림픽을 우리가 열었는데. 이번에 이 계기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북한의 어떤 정세 변화가 있는 것이 거의 전 맞다고 보는 게 이번에 북한이 보인 태도가 저는 오히려 너무 전향적이라서 그런 생각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현송월 씨 올 때만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이 뭐 미소를 띄고 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너무 안 바뀌었을 같아요. 때는 안 바뀌었다고 문제고 바뀌면 바뀌었다고 문제고 이러면은 우리 아무것도 한 발짝도 그런데 못 북한이 급격한 정세 변화를 보였을 때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는데 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 보는 게 첫째는 이제 대북 압박이 강화되니까 네. 그에 대한 네. 부담으로 이제 좀 유화책으로 돌려놓은 그렇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북한 내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뭔가 아주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정부가 여기서 좋은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 예. 정확한 정보들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약간 의였던 게 김여정이 와서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저도 오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오게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건 북한 내에서 분명히 급박한 어떤 상황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 걸 좀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 우리 쪽에서 대부분 북한에 대한 이 과대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는 과소평가도 있어요. 저는 냉정한 현실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은 우리하고 다른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정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바꾸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비유는 그 정도로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석을 꽉 잡아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준석 위원장이 상한가 아까 김세현 의원을 꼽으셨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한가로 꼽아오신 게 굉장히 오랜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세현 의원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네. 바른정당에서 김세현 의원의 위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지만 좀 독보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으로? 결국에는 뭐 바른정당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죠. 선고 라인이냐고 저 라인이.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서울대 경제학과 라인. 아, 그러니까 유승민 이해훈, 김세현으로 이어지는. 아, 정말 그러고 보니까 다 같은. 네, 그 서울대 네. 경제학과 라인이 선골 라인이 아니냐 하면서 실제로 바른정당 내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장 다 하셨잖아요. 다행이네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김세현 의원이 결국에는 뭐 지역구 사정 때문에 부산 금정구 사정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 복당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오는 것들이 김세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이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는 김세현 의원의 성격이라면은 예. 그분은 이런 거였는데 만약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거나 아니면 이런 뭐 뒷얘기 없으면은 예. 바로 손살에 치면서 정정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하실 분입니다. 아, 그거 그러니까 분석 기사만 나도 그거 아니에요. 바로 정정해 주세요. 이렇게 뜻을 밝힐 정도로. 굉장히 철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최근에 그런 시그널이 좀 없고 오히려 이제 출마에 대한 하마평들이 이제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김세현 의원을 출마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본인도 오케이 한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익히 알지만 홍준표 대표와 서지명수 시장 같은 경우에 둘 간에 좀 약간 예. 소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최근에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예. 홍 대표가 좀 뒤끝이 있는 분이. 때문에 그게 풀렸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그에 비해서 박민식 의원이라든지 대한 출마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김세현 의원 같은 분은 또 아까 말씀드린 바른정당에서 특성은 위치했기 때문에 그분이 출마한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표현한 것지만 좀 힘 풀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에서 후보 안 낼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아니, 내겠죠. 내가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네, 그런데 네. 적극적으로 뭔가 선거운동을 할 만큼 하기 쉽지 않은 게 당내 핵심 인사였던 사람이 출발했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 간 것에 대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되게 불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저도 굉장히 특이했던 게 그 돌아간 사람들,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예. 당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극도의 반감을 보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김세현 의원 출마설이 뜬 다음에 당원들 카톡방이라는 데 분위기를 보니까 예.
언젠간 유승민 대표 함께 하실 분인 거 알기 때문에 저희가 아, 이해를 그 길을 이해합니다.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특이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아.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때도 예. 옮겨갈 때도 어떻게 옮겨갔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은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들 사이에서 그게 약간 좀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인심을 잃지 않고 갔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선거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번 선거에서는 하하. 보수 후보 단일화 후보가 이 사람이 자기들이 내는 후보가 될 수 있겠냐 아니면 알겠습니다. 주요 후보가 될 수 있겠냐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뭐 그런저런 개인 처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가 될 수는 있는데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부산 서병수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김세현 의원도 그렇고 어찌 보면 부산의 토호 내지는 부산의 재벌들 아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과연 부산 시민들의 이익을 얼마나 잘 챙겨줄까? 시민들을 잘 보살필까? 아니면 부산 지역의 토호들의 이익을 대변할까? 하는 이런 측면이 또 다른 전혀 다른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제 개나 고동이나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기. 개랑 고동이. 아 제가 뭐 갑자기 좋은 어패류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이제 결국은 뭐 당내에서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재미나는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은 시민들의 입장 보면은 누가 더 시민들의 이익을 네.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과. 품성을 가진 후보일까? 민주당은 누가 후보 나옵니까? 뭐 민주당은 여러 명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요? 예, 뭐 오거돈 후보도 있고, 오거돈 예, 또는 뭐 지금 현직 장관 김영춘 장관 김영춘 장관 또 다른 뭐 분들도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남경필 지사가 이제 의원하시다가 때려치고 이제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갈 때 예, 예. 그때 당내에서 중진들이 거의 반협박조로 남경필 지사 이제 몰아붙이는 걸 봤거든요. 뭐 네가 젊은 나이에 이제 정치 시작해서 당에서 받는 혜택이 많으니까 지금 나가 선거에서 당을 돕고 그 분위기가 저는 안 봐도 지금 약간 느껴집니다.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새누리당이라는 조직, 자유한국당의 조직의 특성이 뭐냐면요. 예, 예. 평소에는 이제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한테 큰 혜택 주지 않고 하다가 선거 때 급해지면 약간 중도 세체가 강한 그분들한테 자꾸 역할을 지우려고 합니다. 아, 그 당시 보면 그래서 남경필, 원희룡 이분들 보면 전부 다 그분들 3선식하고 4선식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 그 예. 당시에 전부 다 국회에 남아가지고 원내대표하고 싶고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거의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시켰거든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아마 김세현 의원도 그 다음 주자로서 그 다음 세대로서 당내 상당한 압력을 느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내용들이 뜨겁네요. 하한가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누구 고르셨는지와 이유를 짧게 허 소장님. 저는 뭐 검찰을 또 하한가로 골랐습니다. 아유, 떠올랐어요. 검찰. 왠지는 알겠습니다. 성범죄 문제 때문에. 그렇죠. 뭐 과거에도 뭐 그 성접대 검사, 벤처 여검사, 스폰서 검사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때는 뭐 개인적 일탈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게 매우 검찰 내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조직의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는 게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어제 있습니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성범죄에 연루돼서 긴급 체포. 지금 내용이 어떤 건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긴급 체포라 하면 이건 중대한 거 아니,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이미 나왔던데요. 공표했어요 뭐, 그냥? 술자리에 가서 뭐 이렇게 술자리에 데려가서 입맞춤을 한 것으로 그 기사가 맞다면 그래서 그 여검사는 뭐 이미 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호소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장검사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그러면 위계에 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의 내부적으로도 검찰 내부의 이런 뭐 권력 문화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내부 문화도 바꿔야 되지만은 검찰이 또 대국민적으로도 예. 절대 권력이지 않습니까? 예, 예. 기소 독점권, 수사 독점권을 들고 그래서 검찰도 통제받는 권력이 돼야만 그리고 그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내외부적으로 문화 개선이 가능하다 봅니다. 하한가 안 줄 수가 없네요. 검찰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상곤 교육부 총리를 한 거. 김상곤 부총리 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에 있어서 우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장관은 박상기 장관이고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법무부 장관. 예.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이슈가 되는 일들을 많이 이제 좀 뭐,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동네 가 보면 카페나 이런 데서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는 분은 또 김상곤 교육부 총리 교육 정책들입니다. 아, 입시, 그러니까 뭐, 입시 정책에 대해서 유치원, 하신 말씀들. 수업 이런 거. 어제도 보면 뭐 네. 내신 아 뭐지 수능 4등급이 서울대 가는 것이 뭐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영어 하시고. 영어 4등급.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얘기 돌기 시작하면은 사실 입시는 공정성이거든요. 예. 첫째는 공정성이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는 그것의 지향점이 어디냐에 대해서 의심받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되죠. 자,
그래요. 아까 그 우리 차요. 이 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 잡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차가 이제 무슨 차냐. 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게시판이 아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보수의 시각, 보수의 시각 이준석 위원장, 진보의 시각 허성무 소장. 이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 이게 보수, 진보, 결국은 이 보는 시각들이,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자 주십시오.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뉴스닥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 밥상머리 여론 잘 취합해 오셔야 돼요. 숙제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닥 허성무 소장,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